네, 안녕하세요. 금빛 대리입니다. 오늘은 좀 새로운 프레임 리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프레임은 사실 새롭다고 하기엔 배터리 충전이 다 됐네요. 새롭다고 하기엔 좀 그런 말씀드리기 좀 그런 면이 있어요. 뭐냐면 사실은 출시된 지가 좀된 프레임이에요. 알루미늄 프레임이고 보시다시피 예, 전체적으로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프레임이고. 최근에 예, 후속 프레임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블랙D 프레임이고, 이 블랙D 말고, TR10이라고 신형 프레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실제로 그 프레임을 구매하지 않았고요. 이 프레임도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이 프레임은 저희 동호회 지인께서 구매하신 거를 제가 리뷰를 좀 하겠다고, 예, 좀 쫄라서 뺏어온 프레임입니다. 아직 이분은, 예, 이거 개봉도 안 하신 걸 제가 이렇게 개봉을 해서, 예, 좀 살펴보고 뜯어보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일단 프레임은 전반적으로 그 마감이 나쁘지 않습니다. 예, 이 제가 알기로 소재가 7075 두랄루민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전체적으로 마감은 나쁘지 않고 또그 프레임 조립도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가본 프레임 조립하실 때 아래쪽에 상판 앞판 두개 덮고 암대 넣고 그리고 이제 또 위에다가 또 스탠오프 세우고 위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볼트 규격이 다 달라서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근데 얘는 5mm 이 접시머리 볼트 가지고 네개 박고 여기 두 개, 두 개, 두 개, 두개 박아서 네개 박으면 암대가 다 고정이 다 끝나고 여기 한 8mm 정도 되는 볼트를 꼽으면 이렇게 꼽아서 이렇게 위에 스탠오프 대신에 이렇게 그 옆판 프레임이 있죠. 옆판이 있고 이거 꼽으면 끝나요. 되게 단순하고 조립이 쉬운 프레임입니다. 그리고 상판은 폴리카보네이트 재질 같아요. 약간 유연하고 재질이 강도가 있는 게 폴리카보네이트 정도 되는 3T 정도 되는 예, 걸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이렇게 카메라 할수 있게 되어 있고 프레임은 전반적으로 제가 무게를 미리 재봤습니다만 한 볼트 다 넣고 112g 정도. 예. 정확히 한뭐 111.8g, 9g 왔다 갔다 하는데 한 112g 정도 되는 예,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알루미늄 프레임인데도 그렇게 무거운 편은 아니에요. 보통 저희가 그 QAV형 프레임 있죠? X5, 아스트로 X5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100g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생각하면 그렇게 무거운 무게는 아닙니다. 가볍게 잘 만들어진 것 같고, 암대 두께도 전반적으로, 예, 무난하게 굉장히 얇게 빠져 있죠? 요게 한 지금 제가 수치상으로 직접 재서 보여드리면 좋은데, 미리 재서 체크를 해보니까, 여기 두꺼운 부분이 한 6mm 정도 되고요. 두꺼운 부분이 6mm, 여기 얇은 부분이 한 4m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모터 지탱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4mm 두께로 좀더 파줬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좀 얇아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이쪽을 더 깎았어요. 둥글게. 그래서 밑쪽으로 보는 게 조금 더 감이 오실 겁니다. 밑으로 보시는 거랑 위로 보시는 거랑 두께감 차이가 있죠. 여기도 살짝 깎아서 마감이 전체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손을 베어서 다칠 염려 같은 건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 암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 참, 이 스펙을 말씀드리면 이 210급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210 정도 되고요. 210 정도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 150. 150, 1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그 정사각형이 아니라 직사각형, 정엑스 타입이 아니라 QAV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되게 단순하게 이렇게 손쉽게 암대를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암대를 분리를 해서 이렇게 앞뒤로 놓으면 스트레치 타입이 되고요. 지금 보시는 건 스트레치 타입입니다. 이렇게 좁게 나와 있는 게. 그리고 왜냐면 이렇게 좁 앞이 좁아지니까요. 이렇게 해서 나사를 엉뚱한 걸 풀었나요? 네, 나사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돌릴 수도 있어요. 형태 그대로. 예전에 카본 프레임 중에 이렇게 되는 프레임이 하나 있었죠? 네, 이렇게 해서 옆으로 돌리면 이렇게 이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역시
앞쪽이 이렇게 옆으로 암대를 옆으로 구조를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난하게 여러분 손쉽게 구조를 바꿀 수 있어요. 아무래도 실제 비행을 한다 그러면 앞뒤로 놓는 것보다는 옆으로 놓는 쪽을 좀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앞뒤로 놓고 쓰시는 것보다 이렇게 뭐 원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뭐 맞춰서 비행을 하시면 됩니다만 옆으로 놓고 쓰는 쪽이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있어 보인다 그럴까요? 하여튼 저는 요 느낌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터 보호를 위해서 이쪽이 좀 튀어나와 있죠. 이게 지금 모터 보호를 위해서 튀어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터 보호는 좀 모터 시제로 달아보면 보호가 좀 되는 것 같고요. 약간 이 알루미늄 프레임에도 탄력이 느껴집니다. 이게 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기본적으로 이 7015가 이렇게 얇게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기본적인 탄력입니다. 기본적인 탄력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이게 메탈 프레임이기 때문에 사실 계절을 좀탈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영하 10도 언저리에서는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경도가 높아지고 경도가 진다 그러면 이렇게 충돌을 했을 때 부러질 가능성은 있어요. 이게 아무리 7075라고 하더라도 이 두께로는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강철 같은 경도를 갖는다고 하지만 좀 부러질 염려는 있습니다. 실제로 신형 TR12는 추락해서 아스팔트에 추락을 해서 부러진 사진이 카페에 올라오기도 했었죠. 그래서 동호회 카페에 올라오기도 했었습니다만 실제로 부러질 염려는 있다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무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부러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 암대 가격이 제가 보니까 알아보니까 그렇게 비싸진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그 국내에 지금 나와 있는 프레임들이 그 보통 9만 원대, 8만 6천 원에서 9만 원대의 가격이 판매가 되고 있죠. 프레임 한 세트에. 네, 저렴한 가격은 아니에요. 카본 프레임이라서 비싸고 뭐 그런 걸 따지면 사실 중국산 프레임들은 저렴한 건 굉장히 저렴한 거거든요. 하거든요. 뭐 외국에서는 50불대, 60불대에 알루미늄하고 복합 소재, 알루미늄하고 카본으로 된 프레임들이 50불대, 60불대에 판매되는 반면, 물론 그보다 비싼 프레임도 있습니다만, 국산 프레임들은 뭐 10만 원 넘거나 뭐 하여튼 9만 원대인데 얘는 지금 소비자가가 8만 원이거든요. 이 프레임은 8만 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신형 TR12는 72,000원인가? 예, 그 정도에 돼 있고, 암대 두 세트에 15,000원. 그러니까 가격이 그렇게 나쁜 가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카본 프레임들 암대가 한 개에 10,000원 가까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쁜 가격은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암대가 부러질까봐 뭐, 당연히 암대가 안 부러져야죠. 부러지면은 선 나가고 모터 뽑히고 그렇게,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해서, 단순하게 가격만 놓고 본다 그러면, 그런 점들도 감안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점이 다르고, 이노다이징 처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위쪽에 좀 밀링으로 밀었던 자국들이 좀 보여요. 이렇게 위에 쪽을 잘 보시면, 보시나요? 밀링으로 밀었던 자국들이 좀 보여요. 이런 거는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되고, 이쪽에 비해서 이 본체 쪽은 이노다이징이 더좀 다르게 무광으로 좀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긴 약간 헤어라인이 보이는데 여긴 거의 헤어라인이 안 보여요. 헤어라인이 뭐냐면 이렇게 빗금 가듯이 이렇게 축축한 거 있잖아요. 그 금속에서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헤어라인이 안 보여요. 금속 특유의 소리가 들리시죠? 네.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안 보입니다. 그런 게좀 다르고요. 스택은, 일단은 빌드를 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이렇게 스택은 이렇게 접시머리 볼트로 이렇게 올려서 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당연히 구조적으로는 포이넌 변속기를 쓰는 게 맞겠죠. 이 좁은 데다가 이제 개별 이 좁은 암대에다 개별 변속기를 올린다는 건좀 무리가 있고요. 포이넌 변속기를 기본적으로 써야 될것 같고 포이넌 변속기를 올린다 그러면 이런 접시머리 볼트로 좀 길게 빼서 이렇게 한 번에 올려주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략 이런 구조로. 이 접시머리 볼트가 근데 여기 지금 제가 이걸 지인분께 받아올 때는 안 들어있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들어있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매하실 의향이 있으시다 그러면 이 접시머리 볼트 스택용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이노다이즈된 프레임들의 장점이 뭐냐면 메탈 프레임인데 이노다이즈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코팅이 한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코팅이 되어 있어서 전기가 안 흐릅니다. 여러분 그 제가 지난번에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카본도 전기가 흘러요. 카본도 이런 옆면으로는 이렇게 그 테스터기를 갖다 대면 전기가 흐릅니다. 그런데 얘는 전기가 안 흘러요. 제가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침 여기 테스터기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네. 삐삐삐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자 카본이죠. 이렇게 옆면으로 이렇게 갖다 대면 네. 전기가 흐릅니다. 이렇게. 근데 얘는 안 흘러요. 안 흐르죠. 네. 전혀 안 흐릅니다. 전혀 안 흘러요. 그래서 네, 전혀 안 흘러요. 그래서 전기적으로 혹은 전파적으로 여러분들이 영상통신기라던가 이런 걸 할 때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FC나 어떤 ESC는 변속기는 그 이 마운트 하는 홀에 마이너스가 흐르기도 해요. 마이너스 전기가 흐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택을 쌓을 때 플라스틱 볼트 이런 거 가지고서 예, 플라스틱 서포트 가지고서 이렇게 쌓아서 올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전기가 통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얘는 일단 프레임에서 그런 게 안 흐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잘 쌓아준다 그러면 어떤 그 예를 들어서 수식 영상통신기 안테나가 이렇게 닿는다고 해서 예, 이렇게 닿는다 그래서 여기가 뭐 이제 전기가 흘러갖고서 전파 노이즈가 좀 심해진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게 지금 PC 재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서 한다 그래도 예, 그런 부분들은 좀 예,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쪽으로. 근데 이제 여기 위쪽에다가 영상통신기를 고정하는 부분은 이게 PC 재질이라 열에 얼만큼 견딜지는 좀 모르겠어요. 그건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좀 PC 재질이라고 제가 유추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이게 아크릴은 아니에요. 적어도 이게 아크릴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공식 사이트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전반적으로 뭐 품질은 마감 품질은 양호하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리고 이게 접시머리 볼트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어서 이쪽에다가 벨트 끼우고 네, 이쪽에 벨트 끼워 갖고 이제 배터리 이렇게 고정하고 하면 네, 무난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카메라 마운트는 앞쪽에 이렇게 앞 카메라 마운트를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카메라 각도는 사실 조금 위쪽에 한번 해보니까 조금 모호해요. 그래서 요 변에 이렇게 올리면 여기 옆부분이 이게 좀 거슬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요거를 손재주가 있으신 분은 조금 깎아내고 쓰셔도 이렇게 좀 잘라내고 쓰셔도 되지 않을까? 예,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냥 그대로 쓰면은 요게 좀 거슬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구조적으로. 예. 네. 요건 좀 다른 방법이 좀 강구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지금 보여드릴 수 있는 수준에서는 한 요 정도가 생각이 들고, 스택 공간은 생각보다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시죠? 제가 즐겨 쓰는 포티니 F4SD 예, 요거를 뭐 이거는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그로맷이죠. 요 고무로 그로맷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손쉽게 이렇게 스택에 넣을 수 있는 게 장점인데 대략 뭐 올려봐도 이렇게 올려도 예, 무리가 없는 예, 살짝 요거보단 좀 떠야 되겠죠. 이렇게 살짝 떠야 되는 이렇게 떠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스택 2단, 3단까지는 무리 없이 올릴 수 있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영상통신기 정도 달고 하면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밑에가 뻥 뚫려져 있어서 여기는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데는 뻥 뚫려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뭔가 테이핑을 한다던가 혹은 그 에바폼이나 스펀지로 이렇게 마감을 해주는 쪽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설거지를 했더니 손이 거칠어 보이네요. 오늘 설거지를 했습니다. 가정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끔 그런 봉사도 합니다. 저는 금빛들이니까요. 일단 뭐 사실 좀 편견이 있었어요. 알루미늄 프레임에 대한 편견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일단은 프레임이 휠수 있다, 혹은 프레임이 부러질 수 있다, 이런 거, 그럼 혹은 교체 비용이 좀 많이 든다라는 부분 때문에 좀 고민이 좀 있었는데 지금 막상 만져보고 물론 실제로 비행을 해보고 뭐 비행하다가 추락하고 랜딩하고 이런 거 경험을 해봐야지 어떤 성질을 알수 있습니다만 이 전반적으로는 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암대가 얇다는 거는 암대가 얇게 잡혀 있다는 부분은 어떤 면에서 좋냐면 이제 바람이 뒤로 통과를 잘하죠. 네. 넓은 암대 하나 이거 딱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 것보다 바람이 통과를 잘하기 때문에 바람이 통과를 잘한다 그러면 그만큼 추진력을 더낼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XB 프레임에다가 2205를 썼던 것도 2205 모터를 썼던 것도 암대가 얇기 때문에 바람 출력 손실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그렇게 썼던 거고 그런 추세 때문에 얇은 암대의 프레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 그런 효율 때문에 얇은 암대의 효율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한다 그러면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프레임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잠깐 지금 보시는 거는 에어사공 이게 한205 205 정도, 205 정도 되는 모터인데, 가볍게. 이거 암대가, 요게 두께가 한 6mm 정도 돼요. 요 두께가. 한 6mm 정도 돼서, 모터를 마운트를 하시려면 8mm, 최소 8mm 볼트를 사용하셔야, 아무것도 없다는 전제하에, 8mm 볼트를 사용하시면 무리 없이, 이렇게 마운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홀을 맞춰가지고, 대략, 이렇게 볼트를, 고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엉뚱한 데 꼽았나요? 네. 아이고. 자, 2.5mm를 자리를 써야 되니까 제가 엉뚱한 데 꼽았네요. 여기다 꼽아야 되는데. 모터하고 매칭이 굉장히 깔끔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라인 뽑아갖고 변속기적으로 이렇게 직접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좀 해서. 이게 굉장히 얇아 보이니까 변속기 선이 오히려 더 두꺼워 보이는,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얇은 암대들의 특징이 요런 라인이 좀잘안 맞는다라는 단점이 있었는데, 요런 것들은 또잘 맞춰서, 잘 맞게 배치가 된것 같습니다. 라인 패기가 나쁘진 않아요. 그런 점들이 좀 특징인 것 같고요. 여기서 좀 아예 뭐, 프로까지 한번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프롭 깔끔한 거 하나, 깔끔한 프롭 하나 올려서 물 방향은 안 맞습니다만 프롭 하나 올려서 보여드리면 프롭 이렇게 무리 없이 프롭과 프레임 공간이 무리 없이 연결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210급 프레임 정도의 어떤 성능은 딱 갖추고 있고요. 포지션은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하게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메탈 프레임은 사실 이게 국산인, 국내에서 이제 디자인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블레이크 탑 보드였나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암튼 블랙디 프로라고 음각으로 되어 있고요. 블랙디 프로라고 음각으로 되어 있고, 블랙탑보드.com 이렇게 해서 도메인이 있습니다. 블랙탑보드.com에 가시면 이 프레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프레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쓸 프레임은 아닙니다. 아닌데, 뭐 계속 만지고 있으니까 조금 탐이 나네요. 제가 조금, 이런 부분은 프레임에서, 카본 프레임에서 좀 보완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많이, 보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을. 그리고 뭐 프레임 가격이 뭐 국산의 여느 프레임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없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욕심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암대를 조금 더 다양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나와 준다 그러면, 왜냐하면 이게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이렇게 휘어 있잖아요. 이 휘어 있는 각도를 조금만 더 자유자재로 한다 그러면 스트레치형이라든지 혹은 하이브리드형 뭐 또는 그 정액 타입도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암대를 조금 더 다양하게 해봤다면, 그리고 이 상판에 이 부분이 부분적으로라도 이제 카본으로 이렇게 처리가 됐다면, 물론 단가는 좀 올라갈 수 있겠지만 단가가 올라가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됐다고 한다면 더 인기를 많이 끌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하겠지만 PC보다는 카본 ET가 PC 3T보다는 카본 ET가 훨씬 더 강성이 좋지 않을까요? 네,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물론 폴리카보네이트도 굉장히 강한 재질입니다. 여러분들 전투기 조종석에 쓰는 유리가 폴리카보네이트거든요. 비행기 유리, 차 유리창문 그렇게 투명도가 좋고 그래서 그 전투기나 비행기에서도 많이 쏘이는 소재예요. 네, 그런 부분들 좀 보완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 앞에 카메라 각도를 얘가 좀 거슬려서 좀 커팅을 하고 좀 조정을 해서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스택이나 사이즈는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너무 높지 않고, 전 높은 거 이쪽이 높은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높지 않고 적절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실제 기자재는 조립을 하면서 배치를 해봐야 어느 정도 좀 답이 나오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보기에는 요즘 나오는 어느 프레임하고 비교해도 무리 없이 쓸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뭐 비행성이나 이런 거 봐야겠죠. 다만 계절적인 특성을 좀탈수 있다는 점, 요런 것들. 여름에는 좋겠죠. 여름에는 이제 알루미늄이다 보니까 모터 열을 좀 빨리 빼줄 수 있는, 타고 다니면서 빨리 빼줄 수 있는, 혹은 변속기 열이 좀더 빨리 퍼져서 빨리 빠질 수 있는 요런 구조가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겨울이 되면은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이제 충격을 받았을 때 부러지거나 깨질 확률이 좀 높다라는 게, 예. 그 힘이 어디로, 제가 봤을 땐이 구조면 거의 여기 암대 요쪽 마주치는 요 부분에서 많이 부러질 것 같아요. 요 구조면 특성상. 왜냐하면 여기서 완충이 안 되고 그냥 진동으로 그냥 다 타고 들어가서 여기서 딱 끊겨지는 요런 구조거든요. 실제로 그런 이렇게 부러진 영상 거 있어. 이 프레임은 아니었어요. 이 프레임은 아니었고 TR12가 그렇게 부러졌어. 사진이 올라왔는데 계절적인 특성을 좀 감안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프레임은 어쨌든 봄이 오면 봄꽃처럼 훨훨 날아다니는, 봄꽃가루처럼 훨훨 날아다닐 것 같은 그런 프레임입니다. 오늘은 블랙탑보드의 블랙디 프로 프레임을 같이 여러분하고 살펴봤습니다. 이거 돌려드려야 되는데 손에 짝짝 붙네요. 손에 짝짝 붙어서 돌려드리기 싫지만 돌려드려야 됩니다. 제게 아니니까요. 저는 날로 먹지 않습니다. 금빛돼지는 날로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회도 잘안 먹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알루미늄 프레임, 신형 프레임이 나왔을 때 구형 프레임을 리뷰한다는 것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좋은 지인분의 도움을 받아서 도움을 같이 드론 날리시는 지인분의 도움을 받아서 블랙디 프레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짧지만 굵게, 재밌게 리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빛 데디였습니다. 고맙습니다.